사람들이 폭동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멀쩡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돈이 들 만한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훔치기 시작한 것. 각국 보호단의 도움의 손길에도 생필품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약탈과 강도 등 2차적인 피해가 이어졌고, 현재차쯤 안정을 찾아가곤 있지만 여전히 IT 거리 곳곳은 어수선하다. 조금이라도 고호의 손길이 닿은 수도 마을의 사정은 조금 나은 편. 빈민국인 IT 내에서도 빈민가에 속하는 시티솔레 마을에선 때 아닌 물소동이 벌어졌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하수도 시설이 붕괴되고 우물마저 오염되면서 지진 이후 깨끗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마을 사람들. 결국 식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땅 밑을 지나는 수도관을 부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먼저 물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그 물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대치하면서 조용하던 거리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나 이 물도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태. 마실 수 있는 물을 따라 멀리서부터 이곳까지 찾아온 주민들. 2주 만에 찾은 깨끗한 물로 마음속의 시름을 잠시나마 씻어내보는데, 간단한 샤워나 빨래는 현재 IT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허사. 시련은 어른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시티솔레 마을의 어린 세 남매는 지진과 함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 부모님의 사랑이 한창 필요할 나이, 세 남매는 부모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이번 참사로 인해 전 세계의 가슴을 더욱 아리게 하는 건 바로 IT 아이들. 매몰돼 보상을 당하고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이 거리에 넘쳐난다. 이번 IT 강진으로 고아가 돼버린 아이는 약 100만 명으로 추정. 한순간에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을 위해 가족 찾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진 피해로 인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 이들을 위한 가족 찾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진으로 초토화된 IT에서 부모를 찾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시티솔레 마을 한쪽에선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소량의 쌀과 콩뿐. 완성된 음식의 반은 바로 마을 아이들의 먹. 성인 주먹 정도의 적은 양을 무려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나눠 먹는다. 밥이 바닥에 놓이기도 전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 너도 나도 손을 뻗는 아이들의 싸움이 치열해진다. 그러나 빈민촌인 이곳에선 이 정도의 식사도 흔치 않은 일. 어느 부모가 아이를 마음껏 먹이고 싶지 않을까.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다면 양호한 편. IT 내에서도 최고 빈민가로 알려진 마을. CT 제가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거기를 달래기 위해서 아이들이 집어든 것은 과자. 일반 과자처럼 보이지만 이곳 마을에서 주로 먹는다는 이 수상한 과자의 재료는 경악 그 자체다. 먹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서머지. 실제 진흙으로 만든 이 과자가 바로 마을 아이들의 주식 겸 간식인 셈인데, 직접 진흙 과자의 맛을 확인해봤다. 흑맛이에요, 흑맛. 100% 흑맛. 별다른 음식이 없는 이 마을 아이들에겐 진흙 과자도 없어서 못 먹을 정도.
Vous mettez bien la dedans et puis nous marrer toile ça sous ça. Après ça on prend le parti qui on fait. 하지만 지진 피해 이후 배송 물가가 상승하면서 진흙 과자를 많이 만들지 못하게 됐고 아이들은 허기진 배를 과자 대신 물 진흙으로 채우고 있었다. 몸에 좋을 리 없다는 건 알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 IT를 강타한 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인해 참혹한 폐허가 돼버린 마을.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이 무너진 건물에 매몰돼 버렸지만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다. 평온하던 마을이 지옥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분. 찰나의 시간 동안 지진은 마을 전부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나쁜 일이 있으면 언젠가 좋은 일도 있는 법. 절망으로 가득한 IT에서도 희망의 싹을 키워나가고 있는 한 마을. 이곳 역시 지진의 여파로 망가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시작한 복구 작업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이고 인력도 장비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재앙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새로 다가올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이들이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긍정이다. 지진의 여파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낡은 집이지만 지금만 넘기면 더 튼튼한 집이 될 거란 믿음은 버리지 않는다.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IT의 대참사.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속에서도 삶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버리지 않는 IT 사람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을 본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 소식이 많았죠. 그런데 어느새 입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서 막바지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화려한 눈꽃과 장엄한 설경이 아쉬운 분들은 이 계절이 끝나기 전에 이런 여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인도를 통째로 전세내고 야생 체험을 하는가 하면 온 가족이 설피에 전통 스키를 타고 사냥놀이를 하기도 하고 강태공들은 저수지에 텐트를 치고 겨울밤에 낭만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겨울 비경을 VJ특공대가 공개합니다. 내일이면 늦으리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겨울 비경을 찾았어. 혼자 이런 걸 느낀다는 게 정말 아쉬워요. 꼭꼭 숨겨두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혼자만 알기에 너무 아깝기도 한 나만의 비경들. 그 특별한 풍경을 즐기러 함께 떠나보자. 황홀한 눈꽃으로 둘러싸인 해발 700m 청정지역.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산장이 연일 문전성시 이루는 이유? 완전 좋아. 이곳이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다는 환상적인 겨울 비경 때문이란다. 그림 같아요. 설경 중에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 아이들 유혹하는 또 다른 인기 비결. 신나는 눈싸움은 기본. 스릴 넘치는 뒷동산 눈썰매까지 더해지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재밌어 보여요. 수영장 꽁꽁 얼려 만든 얼음썰매장까지 완비. 놀기 바쁜 아이들이 샘난 어른들. 방해 공작이 한창이다. 아우 애들이 너무 재밌게 놀아서 너무 신나게 나서 그래요. 그런데 그때 난데없이 등장한 스키 장비들. 아니 저희 꼼짝 스키 타러요. 아니 그럼 이곳에 스키장이 있다는 말씀? 그럼요. 그제서야 산중턱에 몰래 숨어있던 스키장이 매끈한 자태 드러내는데 평범함은 NO! 나만의 비경을 찾아 즐기는 야생 스키.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쳐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스키장은 이제 그만. 나만의 공짜 스키장에서 즐기는 짜릿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는데. 스키장보다 재밌어. 왜 재밌는데요? 거칠잖아요. 지금까지는 연습일 뿐 진짜 야생 보딩을 보여주겠다고 나선 사람들. 점프대 조그맣게 하나 만들고 있어.
자연과 하나가 된 느낌은 물론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까지 느낄 수 있다나 뭐라나.